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오늘도 중식당을 찾아가는 2021 오늘은 기존에 가던 데랑 다른 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좀 여러 군데를 가는 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서 좀 유명한 데, 좀 이 집은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곳이 있어요. 논현동 쪽에 본점을 두고 있고 그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뭐 잘 돼서 나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압구정에도 본점을 두고 있고 지금은 이 충무로 쪽에도 분점을 두고 있습니다. 충무로 쪽에는 2018년 봄인가 여름인가 그때쯤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제 친구 랜디 친구가 경영하는 호텔 지하에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대가방입니다. 대가방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주방장님이 대씨라서 대만 사람이고 대만 사람이어서 대씨는 아니고 대씨인 분이 하는 집이란 뜻입니다. 대가방이 뭐 큰 가방이란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한번 논현동에서 탕수육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고 한두 달 전에 이제 그 저 마이 프렌드가 좀 같이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대가방을 갔었는데 이거 충무로 쪽에 갔습니다. 아니 별로라기보다는 기대치는 좀 많이 넘어가진 않아요. 3대 탕수육이라고 불리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대가방의 대장미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메인 셰프신데 그분이 경영하시는 거고 그분이 한 46년? 거의 50년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나이도 꽤 되셨고 정년 퇴직하기 전에 우리가 꼭 가봐야 할 곳이 아닌가. 오늘 먹을 거는 세 종류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탕수육은 먹어봤고 두 번이나 먹어봤고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이 탕수육은 다뤘을 것 같아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동식 탕수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광동식 탕수육을 하나 먹도록 대가탕면을 많이 먹습니다. 저는 대가탕면은 먹어본 적은 없어서 대가탕면을 식사로 먹고 결정을 아직 못했는데 하나 메뉴 요리로 하나 더 시켜볼까 합니다. 그럼 대가방으로 가겠습니다. 대가탕면 하나 주세요. 네. 뭐야? 벌써 나왔어? 홍콩 반점이야? 잘 갖춰 나왔네. 탕수육이 벌써 나와? 그냥 앞에 놔주시지. 고맙습니다. 뭐지?
내가 지금 튀김만 먹었나? 튀김만 해놓을 수가 있나?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먹어보자. 아, 역시 내 취향하고는 거리가 좀. 그냥 양장피 먹자. 탕수육을 어쩌지? 다 먹어야 되나? 하나만 더 먹어보자. 광동식이라긴 하지만 딱히 케첩 소스 맛도 강하지 않고. 글쎄 모르겠다. 이게 왜 서울 3대 탕수육이지? 튀김이 바삭하기는 한데 튀김이 너무 많고 고기가 너무 좀 연해서 그런지 더 적어 보이네. 씹는 맛이 좀 덜하다. 양장피 먹으면서 좀 더 생각해 보자. 탕수육은 포기하고 뭘 하나 더 시킬까?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어. 고기 긴급 수혈이 필요해. 뭐가 좋을까? 일반적이면서 탕수육 조리 방식하고는 다른 거. 그리고 고기 맛은 많이 느낄 수 있는 거. 깐풍기. 아, 이건 왠지 탕수육이랑 비슷할 것 같고. 여기 고기류 중에서 나름 시그니처가 뭐가 있었지? 그래. 그나마 이거다. 난전한자 소자 하나만 더 주세요. 대가탕면은 확실히 많이 찾는 이유가 있구나. 굴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 국물은 시원해. 면발도 적당하고 야채 맛이 우러나고 있어. 소짜 시켰는데 생각보다 크네. 아 뜨거워 이씨. 내 몸에 고기가 수혈되고 있다. 제대로 점인 고기군. 내 피스 나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안자완스로 얼굴이 가려지다니 놀랍군. 너무 먹기 좋게 고기를 점이어서 약간 좀 그런데
좀 적당히 점이어서 중간중간 고기 씹힌 맛이 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이건 맞지. 마지막으로 차 한잔 때리고 고기 수혈 끝. 식사 끝. 이거 좀 포장 좀 해주세요. 이것만 하면 될까요? 네네. 나머지 다 먹었어.